중국 CCTV 배 준결승전 커제구단과 펑리야오 팔단의 바둑입니다. 총 32명이 참가해서 토너먼트로 우승자를 가리는 대회인데요. 커제구단은 장웨이제 그리고 쉐어라오 그리고 장타오 선수를 이기고 요 준결승에 진출한 상태고요. 펑리야오 팔단은 상대적으로 조금 커제구단보다는 좀덜 유명하잖아요. 지금 펑리야오 팔단은 렌샤오, 딩하오, 그리고 탕웨이싱을 이겼습니다. 아주 강자들, 막강한 선수들을 이겼죠. 렌샤오와 딩하오, 그리고 탕웨이싱까지 이기고 준결승에 진출했는데요. 펑리아오 팔단은 92년생 기사고 지금 중국 랭킹 24위입니다. 여러 면에서 좀 네임밸류도 좀 떨어지고 나이도 좀 어느 정도 있고 그런데 훨씬 어리면서 잘 나가는 렌샤오, 딩하오, 탕웨이싱을 이겼기 때문에 요번 CCTV배 가장 깜짝 스타다. 이렇게 지금 볼수 있는 상황인데요. 커제구단, 중국의 1인자 커제구단 상대로는 어떤 바둑을 뒀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펑리아오 8단의 흑번이에요. 커제구단의 100번을 이기기는 참 쉽지 않은데요. 그렇다고 앞에 이겼던 선수들을 보면 꼭 지라는 법은 없죠. 자, 이 수가 아주 좀 특이하죠? 커제구단이 이렇게 한칸 뛰고 이렇게 둔 수는 아주 특이한 수법인데, 뭐 그렇다고 아주 나빠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특이하다는 거지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인공지능도 수치를 인정하는 그런 수들이에요. 자, 여기를 밀고, 이렇게 가까이 협곡을 한게 가능한 게 이렇게 미는 수가 거의 선수거든요. 자, 이렇게 두고 좌상기를 둔 것도 좋은 수입니다. 자, 여기를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나 움직일 때, 이렇게 받아놓고, 여기에서 원래는 이걸 바로 젖혀 있는 게 정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뭐 있던가 밀던가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 이렇게 우변을 지켜놓고, 이렇게 흙이 두 칸을 뛰면, 흙도 약간 한숨 돌린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이 돌도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리고선 여기 밀어왔는데, 뒤늦게 젖혔을 때, 사실 여기는 이어야 돼요. 여기는 워낙 큰 자리라서 이어야 되는데, 펑리아오 8단이 웬일로 여기를 잊지 않습니다. 잊지 않고 다른 데부터 둬요. 여기가 급하니까 여기를 어느 정도 해결하면 사실은 이제 이런 데를 두고 젖혀있었잖아요. 여기 손 뺐죠. 그러면 백은 그 빨랑 끊어 먹어야 돼요. 사실 여기 왔을 때도 바로 끊어 먹어도 되는 건데 안 끊어 먹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안 끊어요. 지금도 안 끊고 다른 데를 둡니다. 여기가 초반에 굉장히 크다. 백은 끊고 흙은 이어야 되고 그 자리인데 초반에 포인트를 둘다 지금 놓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도 손 빼고 이렇게 두고 있는데 여기 왔을 때가 백이 끊을 거의 중요한 찬스입니다. 이렇게 끊으면 지금 백이의 승률 63%, 1.40 좋아요. 여기는 그렇게 급한 자리가 없거든요. 왼쪽도 살아있고 여기도 뭐 흙이 약하니까 이 돌이 죽겠습니까? 여기가 쳐들어왔다고. 그래서 여기가 큰 곳인데 이걸 안 하고 여기를 씌워오니까 흙이 이제 찬스가 왔어요. 사실은 여기에서 이 오른쪽으로 젖히는 게더 좋습니다. 이 오른쪽으로 젖히면 이거 끊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때 이거 단수를 치고 이렇게 몰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럼 잡겠죠. 그때 여기를 띄워서 이렇게 되는 건데 끊으라고는 하지만 여기 치 받으면 결국은 이렇게 받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좌변이 다그 망가지잖아요. 흙진영이 굉장히 좋아지죠. 그래서 흙이 조금 앞서 나갈 수 있는 우변 6위를 누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미세하나마 앞서 나갈 수 있는 바둑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덤이 7집반 중국 대회이기 때문에 덤 7집반 바둑에서는 원래 시작하자마자 백이 좋게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조금이나마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쪽을 끊었어요. 여기 끊었을 때 백이 이렇게 막으면 5대5입니다. 이렇게 막는 게 정수예요. 이게 아주 짭짤하죠. 이게 집이 커집니다. 근데 이걸 안 하고 이 그냥 늘었거든요. 이게 좀 실수예요. 아까 여기를 막았으면 이 흙도 살려고 이렇게 나오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커지는데 요건 왠지 여기 막혀 있는 것보다 이 흙돌 두 점에 대한 압박감이 적잖아요. 그래서 흙이 이렇게 타고 나오면서 흙이 조금 기분 좋아졌는데 이 수는 쉬운 수도 괜찮긴 한데 그냥 계속 미는 게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쪽 때문에. 근데 밀어올 때 백이 받기도 힘들어요. 계속 밀리고 씌우면 그때는 아프니까. 자, 여기서
화재 구단이 보여준 이 발전자 핵마가 아주 고수의 멋진 수죠, 핵마. 이렇게 두면 나와서 끊을 수가 없죠. 이렇게 두면 뭐 이렇게 쭉쭉 밀게 되니까 이거는 뭐 이게 거의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고 6일 나오고 연결했을 때 여기서 이단수 왜안 치죠? 이건 뭐 기분으로 일단 두점 머리니까 일단 때리고 보는 거잖아요. 뒷일은 그때 가서 생각하고 두점 머리니까 일단 한대 갈기고 움직이면 그때 여기를 잇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이제 밀 때, 요거는 이제 좀 나중에 얘기죠. 밀어오면 받을 건지 말 건지 나중에 얘기고, 여기부터 중앙을 두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이게 좋아요. 이게 잘 탈출했고, 얘를 공격할 수 있고, 이 흑돌도 약간 근거가 없는 돌인데, 이 백돌을 공격하면서 좌상에서 우하까지가 이 흑돌이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흑의 기분이 꽤 좋은 바둑이에요. 뭐 끝났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승률 한 63%, 1.3집 정도 흑이 앞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여기를 한칸 띄웠거든요. 조금 아쉬운데 지금도 흑이 좋기는 좋아요. 백도 여기를 안 두고 있기 때문에 빨리 여기 끊어 먹어야 돼요. 여기 굉장히 큽니다. 흑이 살짝 좋은 와중에 그냥 이쪽만 다른 데만 두거든요. 근데 백도 안 두고 있어서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기 끊어 먹으면 지금 많이 좋아요. 이거 하나 젖히고 요거 왔을 때그 연결 요건 해야죠. 요건 연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백이 요거 살자고 했을 때 이때 이어도 많이 좋아요. 지금 이으면 어느새 백이 딴데 이런 두수들이 별로 좋은 수가 아니에요. 백이 중앙에다 곰마 하나 더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금 이었으면 흑의 승률이 78%, 3.3집이 좋습니다. 여기 밀 때, 요 교환은 흑의 대득이니까, 이렇게 쭉 뻗어놓으면, 이렇게 연결되면서, 백만 곤마가 있는 꼴이죠. 여기도 조금 불안하고. 그래서 흑이 꽤 유리하다. 이랬던 건데, 요거 하나 선수하고, 여기를 붙인 수가 쓸데없는 과역이에요. 일단 하나 젖혀놓고, 여기서 백이 5 끊어먹어도 좋아요. 근데, 늘고, 여기 밀고 나올 때 지금 이 수도 여기를 이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백이 이제 저럴 찬스잖아요. 지금은 무조건 여기를 둬야 돼요. 이 돌이 흑이 여기 이으면 다 잡히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이렇게 끊어야지 되는 게 정수죠. 요걸 당해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진행됐으면 백이 한 1.5집 정도 좋아져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백이 공격에 시달리다가 실리를 챙기면서 딱 살아나가니까 또이 돌도 뭐 이렇게 약한 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백이 다시 좋아질 찬스인데 또 이걸 안 해요. 이걸 왜안 하고 요렇게 둡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이렇게 이어서 흑이 있고 연결하자고 한 거랑 똑같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바둑은 지금 다시 5대5예요. 완전 5대5로 다시 흘러가는 와중인데 들여다보고 끊은 수가 이제 좋은 수죠. 여기 안정을 취한 겁니다. 그래서 붙인 건데 화재 구단의 승부수 같은 건데, 폭리하고 8단이 강력하게 맞받아 칩니다. 끊고 이렇게 뒤로 돌리면서, 백이 여기 잡으러 갈 수는 없거든요. 잡으러 가려면 여기를 둬야 되는데, 여기 끊기잖아요. 이렇게 뭐 젖혀 놓는다든가 하면은, 이쪽을 이렇게 뒀을 때, 이게 좀 찝찝하죠. 요거 뒀을 때니까 이것까지 다 했다고 치고. 이거를, 나와서 끊는다는 거 아니가 안 되고 여기 막으면 여기 끊어서 단패입니다. 이 단패가 나면은 어쨌든 그 흑이 좀 위험하죠. 백대마가 여기 들어가서 백집 흑집에 들어가서 수를 낸 거니까 이거는 백이 좀 좋습니다. 흑이 이렇게 잡으러 가는 건 이쪽이 다 걸리는 단패라서 흑이 전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은 거고 요거 하나 선수, 요기 선수하고 집어서 이제 이 백돌은 살았습니다. 이 백돌이 사니까 흑도 연결해야죠. 그래서 연결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백이 절대적으로 둬야 될 곳이 있어요. 어디냐? 여기. 그러니까 이 돌은 살아 있어요. 살아 있으면 여기를 둬서 이 돌도 연결하고 이 돌도 좀뭐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를 빼고 요런데. 또 아니면 지금 집으로 약간 부족하니까 이런데 또는 이런데, 즉,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백도를 확실하게 연결해서 살리던가,
아니면 집으로 큰 곳을 두던가 해야 반집 정도 부족한 거예요. 지금 백이 약간 나빠요. 여기 수를 낸게 별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넘었거든요. 이게 큰 실수라서 지금 백이 위기입니다. 흑이 여기서 여기를 쳐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쳐들어가면 일단 넘겨주면 지니까 이게 차단해야 되는데 올라서면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를 쳐들어가요. 이게 붙이면 묘수죠. 요두 점이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 잡히죠.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안 두는 게 아니라 여기를 두면 요거 하나 선수하고요. 요렇게 팔짝 뛰어서 오른쪽으로 넘어가요. 이렇게 되면 한 흑이 한두집반 정도는 최소한 유리한 그런 바둑이 되는 겁니다. 집을 많이 줄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 백은 그냥 넘어간 건데 흑이 쓸데없이 여기 보강을 하면서 바둑이 다시 5대5. 흑이 한집 정도 좋기는 좋은데 거의 5대5죠. 자, 여기에서 허재 구단이 이제 조금씩 다시 실리로 예, 따라가는 수를 둬요. 자, 여기 젖혔을 때 이거를 두고 이거 당해줘도 이렇게 된 다음에 아까 여기에 급소를 두면 흑이 다시 아직도 한두 집은 유리한 바둑이에요. 아직은 흑이 약간은 유리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참아줬죠. 그리고 여기를 두고 이렇게 돼서는 백이 맹추격에 성공해서 지금 0.7집 뭐 여기까지 쫓아온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요거까진 괜찮아요. 선수니까 이 수가 아주 말도 안 되는 큰 실수입니다. 흑이 요거 하나 끊었으면 여기서 흑이 한 3.3집이나 앞서니까 흑이 이겼을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이걸 두면 뭐 여기를 두면 쭉 빠져서 여기 집이 점점 커지죠. 이렇게 둬도 되고, 요거 하나만 끊어놓고, 예를 들어서 백이 이렇게 받아주면, 딴 데를 둬도 됩니다. 따면 그때 보강하면 돼요. 여기를 단수치던가. 근데 실전은, 이걸 안 하고 여기 젖혔거든요. 이게 똑같다고 생각을 한것 같은데, 이게 절대적인 큰 실수입니다. 패착이에요, 패착. 그러니까 지금 크게 유리해질 수 있는 순간에서, 그러니까 끊으면 거의 90%, 88%니까. 그 상황에서 흑이 백이 여길 졌으니까 백의 승률이 거꾸로 90%가 넘어갑니다. 요거 하나 끊어놓고 안 끊어놓고의 차이예요. 지금 여기 끊으면 이쪽을 봤죠? 여기를 이어주는 게 여기 두 개가 맞보기입니다. 실전에서도 여기 끊으니까 있고 위아래가 맞보기예요. 그러니까 뒤에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흑리팔단이 여기를 하나 들여다봤는데 받아주고 여기 따내니까 이 석점이 생말 석점이 그냥 잡혔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확실히 커제 구단이 우세해졌습니다. 이제 커제 구단 또 이런 것도 잘안 놓쳐요. 확실히 이제 유리해진 상황에서 이게 선수하고 이런 거 선수하러 이제 왔는데 수를 내려왔는데 지금 바둑이 많이 좋으니까 그냥 깔끔하게 양보를 해요. 뭐 살겠다고 하면 살려줄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각성하고 약간의 뒷맛이 있겠지 뭐 이런 거죠. 자 이게 찌르고 했는데도 뭐 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두니까. 여기 두 점은 죽었지만 귀의 주인이 바뀌면서 집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우변을 잡을 수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단수칠 때다 이어주고 이렇게 된 다음에 먹여치니까 이거를 따도 뒤에서 쳐서 요 넉점이 잡혀서 이거를 이 백대마를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를 두고 따내면 여기 사는 거하고 연결이 맞보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먼저 차단했는데 이걸 따내니까 잡으러 오려면 원래 이어야죠. 그래서 이제 딴데 조금 두다가 이렇게 하고 도저히 안 됐으니까 이었어요. 그랬더니 백이 여기 쏙 끼우니까 아 도저히 안 된다 그러고 여기서 돌을 걷었는데 연결을 시켜주면 안 되니까 여길 막으면 이걸 쳐버려요. 딸때 이렇게 단수치고 이렇게 끊으면 얘하고 이 흑돌하고 이 백돌하고 수상전인데 수상전이 잘안 되죠. 잘해야 비길 겁니다. 그럼 비기면 이쪽에서 움직이면서 집을 깎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흑이 전혀 손해가, 전혀 이득이 없어요. 뭐 빅도 이렇게 단수치고 이 패를 해서 이겨야 뭐 빅이든 이기든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패도 또 이기 힘들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돌을 걷었는데요. 허재 구단이 이 바둑은 좀 많이 고전을 했어요. 펑리아우 팔단이 최근에 그 요번 CCTV에서 아주 기세 좋게 도왔고 강자들을 많이 이겼던 것처럼 허재 구단의 100번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막 밀어붙여갖고
거의 승리를 눈앞에 뒀는데 딱한 번, 딱한번큰 실수를 저지르면서 역전을 허용했고요. 또 반면에 화재 구단의 노련미가 돋보인 게 상대가 실수를 하는 순간에 낚아챈 다음에 딱 승리까지 직선으로 꼬리를 달려버리는 데까지는 역시 화재는 화재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해준 바둑입니다. 이 CCTV 외에 다른 쪽 준결승의 승자는 당이페이 구단입니다. 당이페이 구단이 결승에 올라왔는데요. 서재 구단과 당이페이 구단의 CCTV의 결승전, 또그 바둑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